안녕하세요. 해성부터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50개의 패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30번째 패턴, 왓의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왓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나는 무엇이 생각난다? 그러신 분은 하수, 나는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 고수.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왓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앞동사가 에스크나 노우가 있을 때요. 앞동사가 에스크나 노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로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문두에 what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what이 문두에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을 한다. 의사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다시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죠. 그리고 이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때려 붙이면 돼. 뭘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내야 됩니다. 사랑이다. 한번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자, 1-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으로 시작합니다. 퀘스천 마크가 없잖아요. 그럼 가로 친다니까? 어떻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확장이잖아. 여러분. 나데이버피 무슨 뜻? 나데이버피 무슨 뜻?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나데이버피 무슨 뜻? A가 아니라 B다.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자, 2번 갑시다. 가로칩니다. what이 나왔잖아. 퀘스천 마크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니까. 하고 이렇게 때려 붙이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내가 배운 것은 right now. 지금. will be necessary.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필요할 것입니다. ing. 여러분, 우리 지금 30번째 패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ing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ing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ing 뭐뭐 할 때. by ing 무슨 뜻? 뭐뭐 함으로써. on ing 뭐뭐 하자마자.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필요할 것이다. 이나이 이제 뭔말할 때. Getting a job. 직업을 얻을 때. 한국에서. 자, 3번 갑니다. what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있다. 그럼 뭐다? 그렇죠. 뭘로?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무엇이.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도왔니.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자, 3-1입니다. 마찬가지로 what으로 시작을 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관계대명사 가로칠 줄 알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선생님 두 번째 동사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엇이 도왔니?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매우 필수적인 ing 뭐뭐 할때 getting a job 직업을 얻을 때 what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퀘스천 마크 없다에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좋은 것은 can be bad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자, 4-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what이 나왔습니다.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끊어읽기 해볼까요? 1번. 전치사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네.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n이 있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어머나,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 그렇죠. 여러분, 나돈니 A? 버돌수업이 상관 접속사죠. 그러면 해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자, 4-4번하고 여러분이
4번하고 4-2라고 차이점이 뭐야? 기껏 상관 접속사 하나 끼워가지고 문장이 길어졌네. 좋은 것은 너의 집에서 can be bad. 나쁠 수가 있다. 나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도. 5번 갑니다. 자, 여러분, so 대시 떨어졌네. 여러분, so 대시 떨어졌으면 해서 어떻게 한다? 자, 우리 지금 몇 번째, 오늘 30번째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so 대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so 대시 떨어졌으면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붙어 있을 때는 so 대시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 소녀는 피곤해서 그는 풀 수가 없다. 것을 것이잖아. 그왜 앞에 나온 동사가 쌀부기 때문에 아까 했죠. ask나 no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question 마크가 없다면 것이잖아. 그는 풀 수가 없습니다. 것을 자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으니까 끝까지. what은 관계 대명사예요. 다시요. 그 소녀는 피곤해서 그는 풀 수가 없었어요. 것을 그가 배웠던 것을 에스쿨 학교에서 더 이상 자 not anymore요 not anymore 더 이상 원마하지 않다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어쩌죠 겁이 나는데 겁내지 마시라고 했죠 여러분이 자 일단 가로를 칩시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그 다음에 so 대시 나왔다 이렇게요. 됐죠? 문장이 길어졌는데 기껏 해봐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하나 더 들어갔구만.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자, 끊어 읽는 방법은 전치사가 보이면 살짝 끊어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비그대 능숙하니, 매우 능숙한 영어 말하는 것에 피곤해서 그는 풀수 없었다. 겉 어떤 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 끝까지 그가 배운 것을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죠. 학교에서 더 이상. 다음은 여러분 동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격이 여러 가지 동격이 있는데 오늘 배울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명사 뒤에 콤마가 그리고 명사가 나왔네요. 즉 명사 콤마 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자,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것은 뭐라고 해요? 주어입니다. 주어는 늙은이가로 끝나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을을로 끝나야 됩니다. 나의 친구는 사랑합니다. 그의 여친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야. 이게 동격이다니까 나의 친구 탐은 사랑한다. 그의 친구 미숙을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라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1-2 봐봐요,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죠?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는 저번에 배웠던 형용사류죠.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콤마 있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동격이야.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명사 있고 콤마 있고 명사. 이게 동격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로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석할 때 전치사가 보이면 앞에서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해석합니다 나의 친구 탐은 사랑한다 그의 친구 희숙을 어떤 희숙이냐 항상 doing's best 최선을 다하는 in ing 뭐뭐 할때 그의 일을 할때 2번 갑니다 아 이번에는 so 대시 붙어 있네요 so 대시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죠 자 the actor 그 배우는 일어났다 일찍 뭐뭐 하기 위하여 so 됐다면 여러분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동사를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그의 co-worker 그러면 동료입니다 그의 동료와 코가 투게더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문장이 길어졌죠 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사 찾습니다 가럽 동사 so 대시 나와 있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주어 동사 전치사 있으니까 한 박자 쉬고 해석합니다 자 명사 콤마 명사 우리는 지금 동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 동거는 일어났다 일찍 so 대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그의 동료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죠. 탐 크루즈와 자 2-2로 갑니다. 어머 선생님 문장이 더 길어졌는데요. 자, 더 길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쫄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접속사, 대시 나왔네. 그리고, 이게 주어야. 그리고, 명사, 콤마가 있은 게 동격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get up. 이게 동사고. so that이 붙어 있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명사, 콤마, 명사, 동격.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PP가 나왔네. PP는 여러분 주로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동반하잖아. 이거 동사 아니다 그랬어. 왜? 뒤에 뭐가? by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더가 빠졌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배우 동건이 일어났다고. 일찍, 뭔말 하기 위하여.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그의 동료, 탐 크루즈와. 자, PP, 뭔뭐 해진되어진, 존경, 되어진, all the staff, 모든 직원에 의해서. 자, 32번째 패턴요. and, but, 오와의 병렬 구조. 여러분이 이 and, 그 다음에 but, 오와 이런 병렬 구조를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and나 or나 but 뒤에 여러분이 동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오거나 또는 to 부정사 등이 앞에 나오면 뒤에 앞에 나오는 동사나 ing나 to 부정사와 같은 말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이게 뭔 소리다냐?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한 박자 쉬자. 그 다음에 and가 나왔어.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and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어머, 동사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 동사 끝나는 말과 뒤에 나온 이 및 끝나는 말이 같아야 된다고. 자, 해석합니다. 어머, 이거 해석 못 해요. 해봐.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날걸?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 해석하는 방법. 자, 복습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해서가 기본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뒤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세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이세 개가 여러분 다른 문장과 합쳐졌을 때 문장이 어렵게 보여. 다음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해석합니다. ing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해서라고 해야 돼. 자, 미스는 여러분. 미스는 여기 있죠, 여러분. 뭐뭇을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워해서. 그녀의 가족을. 그는 갈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이게 동사잖아. 이게 갈수 있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었다. 그의 트윈 브라더, 쌍둥이 형제를. 어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이 길어졌어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한번 문장을 쪼개보도록 하죠. 자, 봐봐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다, 주어 나왔다, 동사 나왔다, 전치사 끊는다.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왔다.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왔다. 유음병. 그리고 and가 나왔다. 그리고 동사가 나왔다. 여러분, 잘 봐봐요. 이게 병렬이. 우리가 이렇게 동사를 병렬할 때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안 나올라 합니다. 그러면 and를 쓰고 바로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nd가 뭐냐면 더 이상 안 나올라 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몇개 나와 있어? 1, 2, 3, 그 다음에 4 이렇게 4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마지막에만 and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안 나올라 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에도 마지막 끝나고 이리 크레딧, 거기 등장인물 이렇게 누구누구 나온 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누구누구 나와요, 이렇게. 정봉선, 정기환, 정재환, 정사만, 김미정, 그 다음에 엔드, 그리고 정다운. 이렇게요. 이때 엔드는 안 나오랍니다. 이런 뜻이야. 영어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이게 동사 1, 동사 2, 동사 3, 동사 4가 없이 이제 안 나오려면 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동사 10개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동사를 계속 쓴다니까? 동사 쓰고, 동사 쓰고, 동사 콤마, 동사 콤마, 동사 콤마, 동사 콤마. 안 나오려면 이렇게. and, 동사, 이렇게. ing도 똑같아. ing 콤마, ing 콤마, ing 콤마, ing 콤마, ing 콤마. 안 나오려면 이렇게. and, ing. 이해됐죠,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콤마, 동사, 콤마, 동사 일어나면 이때 나오는 이 콤마를 뒤에 나오는, 만약에 end가 있으니까 end로 하고, 뒤에 만약에 but이 나온다 그러면 but으로 하고, or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or로 하면 돼. 기본적으로 end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해석합니다. 그리워해서 그녀의 family, 가족을. 그는 갈 수가 있었다.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만날 수가 있었다. 그의 트윈 브라더를. 그리고, 자, 갈수 있었다. 만날 수 있었다. 먹을 수 있었다. 식사를 안 나오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의 relatives, 친척들과. 전치사 앞이니까 끊어야 되겠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번 갑니다.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럼 be plus ing는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콤마 and ing 병렬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끝나는 말과 이때 나오는 끝나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ing로 병렬이죠. 자, 많은 women 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네이버 이웃들과. 그리고 마시고 있었다 커피를. 자, 다음 문장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동사잖아. 그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콤마 ing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안 나오랍니다. 이렇게 ing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잖아. 그러니까 ing 1번, ing 2번, 안 나오랍니다. 3번, 뭐뭐 하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많은 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의 이웃들과 그리고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를 그리고 take care 무엇을 돌보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을. 자, 33번째 패턴이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it is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나 ing가 나온다는 건 공부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it, 형, to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예문 봅니다. 가능하다. 가짜죠. 예, 해석 안 해. 그 형용사잖아. 읽는 것은 영어책을 쉽게. 자, 이거 전치사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명사나 of 명사는 뭐요? 늙은이가로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어려워. 애들이 잘 못해. 왜? 이러한 문장을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책 봐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러한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패턴이 있잖아. 그러면 최소 제가 6장을 넣어놨어요. 6장. 그러면 우리가 이 진주어, 가주어의 패턴을 배우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이 6장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즉 7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해줘야지 내 것이 된다니까. 왜?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 자, 해석합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읽는 것은 영어책을 쉽게. 자, ing가 나와도 똑같아요.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ing 바꿔도 된다니까,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ing를 대주어 동사로 바꿔도 똑같아요. 가능하다. 뭘? 대절이 나왔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읽는 것은 영어책을 쉽게.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It is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요. 자, 해야. 됐다음에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절이 주어기 때문에 이 동사는 반드시 겉은 또는 한다라는 겉은 늙은이 가로 끝나야 됩니다. 자, 1-2번 해석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 ing 대절은 다 문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대신에 ing 써도 되고 ing 다음에 이렇게 대주어 동사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은 같은 문장이다. 해석합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읽는 것은 영어책을 쉽게. 자, 문장이 길어졌잖아.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길어졌나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똑같이 이렇게 된 나왔고 people 다음에 주어 나왔죠. 이게 명사야.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대에는 ing 투부정사 people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PP가 있네. 왜?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게 동사가 아니라 PP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트는 PP야, PP.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읽는 것을 영어책을 쉽게 쓰여진 미스터 봉이어요. 그럼 뭐가 영어책이 당연히 이렇게 쓰여졌겠죠. 자, 이 false가 여러분 거짓으라는 형용사야. 그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다. kiss가 rarely 거의 못마지 않다. 이런 부정의 뜻입니다. kiss가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문장이 길어졌죠? 문장 똑같습니다. 여러분. kiss 다음에 이게 명사야. 자, 관계대명사가 보여. 그럼 가로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는데 여기서 주의! 자, 이러면 이 동사 앞에 이렇게 부사가 있죠. 이렇게 부사는 li로 끝나는 게 대부분 부사거든. 그러면 가로를 부사 앞까지 쳐야 돼. 한 번 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다. 그럼 부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해석합니다. 거짓이다. 키스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어머, 어디서 많이 봤네.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가르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어머, 투캐치. 이런 미친놈. 투부정사는 동사 기 아니야. 투부정사는 동사 기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끝까지 가르칩니다. 다시요.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모두가 싫어하는 걸리기를. 자, catch a cold 그러면 여러분 감기를 잡다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34번째 패턴 수동태. 여러분 이 수동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34번째 패턴에 넣어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은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한번 배워봅시다. 맨드는 수리하다 이런 뜻인데 이디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수리했다 이건 능동이야. 능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능동입니다. 능동. 그 다음에 반대로 수동은 여러분 행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수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했다는 능동이야. 이게 수동태가 되잖아. 그러면 수리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했다. 뭐야 이거 능동이야. 이게 수동이 되면 우리나라로 존경되어졌다 또는 존경 받는다 이런 뜻이야. destroyed, ed 붙었잖아. 파괴했다. 수동은 뭐야? 파괴? 되어졌다 이런 뜻이야. put up, 연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의 수동은 연기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한국말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영어는 뭐냐면 영어는 여러분 반드시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ed가 즉 pp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영어에서 수동은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현재야 수리된다 was 과거죠 수리되어졌다 will be mended 수리될 것이다 다시요 영어에서 수동 때는 반드시 이렇게 ed가 있어야 된다니까 뭐하고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 있잖아 비동사 수동태 비동사가 미래죠 수동태 이건 뭐요 능동 이렇게 동사만 나오면 뭐요? 능동. 수동은 어쩐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존경했다. 존경되어진다. 존경되어졌다. 존경되어질 것이다.
자, destroy 파괴되잖아. 파괴되어진다. 파괴되어졌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연기된다. 연기되어졌다. 연기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1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하시는 분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PT 봉선생의 50개의 패턴을 공부를 했는데 이 문장을 해석을 못 하겠다. 참고로 이 like는 좋아하다야. 거기에다 ing를 붙였어. 이게 한두 번 봐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된다니까? 자, 다시. If you, 나는 지금 if you 봤는데 if you 뜻을 모르겠다. 공부 헛것이다니까.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해석은 엄청나게 쉬워요. 얼마나 쉽냐면 문법 공부에 10분의 1 들어. 즉 문법 공부를 문법을 마스터하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이 걸리면 여러분 해석 공부는 여러분 1년뿐이 안 걸린다니까. 그만큼 쉽다고. 여러분이 뭐요? 해석 방법과 반복 학습을 하면.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그렇게 콤마가 남았어. 뭐뭐 해서야. 그리고 few는 부정의 뜻이야.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면 뭐뭐 해서야. 이게 기본 해석이잖아. 좋아해서 그의 강의를.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 영어 선생님을. 어머 선생님 말이 안 돼요. 그의 강의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거의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 이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으면 여러분 뭐뭐 해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뭐예요?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합니다. 뭐뭐 일지라도. 선생님 이거 저번에 안 배웠는데요. 뭐뭐 일지라도는 두 개 한꺼번에 같이 하면 헷갈릴까봐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뒤에 나와요. 50개의 패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요. 좋아할지라도 그의 강의를. 사람들은 거의 존경하지 않았다. 그 영어 선생님을. 1-1로 갑니다.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쫄지 말자.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respected. 동사가 나와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고,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ing 끊어야 되잖아. 뭐, 쌤, 이것도 명사인데요. 그리고 ing는 당연히 끊어야죠. 이렇게. 명사 뒤에 ing는 뭐만 하고 있는 이죠. 해석합니다. 좋아할지라도 그의 강의를. 사람들은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 영어 선생님을. 어떤 영어 선생님이죠?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자, 2번 봐봐요, 여러분이. 자, 2번에 was respected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 능동이야. 이건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이야, 수동. 해석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은 존경받았다. by 뭐뭐에 의하여죠.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 끊어보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왜? 명사 뒤에 ing가 나오니까 끊고 그 다음에 사람 삼을 끊어야 되겠죠. 살짝 이렇게 사형식이니까. 그리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되고 by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끊어야 되겠죠.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used to가 있네. 이렇게 가로치면 미친놈. 야 이 미친놈아, 여기 나오는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을 얘기했자. 왜 동사가 아니야? 뒤에 뭐가 나왔어? in이란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pp다니까? pp 뭐뭐 해진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해석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이게 동사네. 바로 끝내야 되겠네. 존경되어졌다. 즉 존경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의하여. 후나 맞네. 니은으로 끝나게. 원하는. 배우는 것을 영어를. 어떤 영어냐? 사용되어진 in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서. 다음은요, 여러분이 이 비동사 플러스 pp가 아까 제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수동태 뒤에 뭐가 올 때 이렇게 투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수동태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이 또는 뭐뭐 하도록 두개 중에 하나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w가 있으니까 부정을 하고 있죠.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지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만들다 수동 만들어지지 않았다. 들어 가도록 그 호텔에 끝내야 되겠죠? 왜? PP 남았으니까 지어진 1985년에 자, 1-1 봐봅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끊어봅시다. 명사 뒤에 ing가 나왔다 끊다 전치사가 나왔다 끊다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명사 뒤에 뭐가 나왔다? PP가 나왔다 끊는다. PP 뒤에 뭐요?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끊지 말고 그냥 한 세트로 보면 돼요. 해석합니다. 거지들은 명사 대야 이제 머물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만들어졌다. 들어가도록 그 호텔에 지어진 1985년에 2번으로 갑니다. 명사 나왔다. 여러분 콤마 빼줘야 됩니다. 자, 이게 동사입니다. 여러분 has been이 나왔는데 여러분 has been은 여러분 비동사하고 똑같아. has been은 뭐요? is라고 똑같다고 is 비동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has been을 뭘로 고쳐야 돼? 비동사라고 똑같으니까 is allowed가 나왔어. 그러니까 수동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has been allowed도 여러분 이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has been이 나왔는데 이때 나오니 has been은 현재 완료죠. 자, Mary는 허락 받았다. 들어가도록 그 식당에 전치사 앞이니까 끊어야 되겠죠? 바위가 전치사니까 끊어야 되겠죠? 넥타이 없이 웨이터에 의해서. 자, 2번 갑시다. 문장이 길어졌네요. 아까 배웠던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 뭐요? 동격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has been allowed 동사죠? 투부정사에서 시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런트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웨이터 사람 사물의 이름은 명사. 명사 뒤에 ing 남았으니까 일단 끊어주고. without이 전치사니까 끊고. 바이도 전치사니까 끊고. 해석합니다. 동격이라고 그랬죠. Mary 영어 선생님인 허락 받아. 씁니다. 들어가도록 그 식당에 어떤 식당이죠? 유명한 누들 국수로 without tie 넥타이 없이 그 웨이터에 의하여 어떤 웨이터죠? 여러분 ing 나왔네.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느니 보이는 generous 관대한 관대하게. 여러분이 수동태 문장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상당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은 다행인데, 어머, 좀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좀 긴가 민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문을 가지고 오늘도 반복을 하고, 내일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 3일 후에도 반복을 해야지만 영어가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석은 쉽다니까. 해석은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적어도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고 아 이해가 된다라고 그냥 끝나면 내일 되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의 시간을 꼭 갖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